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게 가장 큰 스스로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명장 571호 가스 분야의 최동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과학가스 특정설비 제조라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00도씨 이상의 액화가스를 저장, 운송, 이송 설비까지 다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아침 7시에서 7시 5분에 회사 출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을 들어간 이후 저는 따로 현장에 한 번 더 둘러보면서 작업 지시 사항이라든지 모든 걸 갖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 저장 탱크에 대해서 특허를 내놔놓고요. 거기 대해서 실증 모델로 해가지고 극존 시스템을 갖다가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시험 모델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액화수소 저장 시스템에 들어가는 밸브를 지금 특허 두 건을 갖다가 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론적인 기술이 없었고 전부 일본에서 도용된 기술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연구해 가지고 또 특허를 내고 또 논문을 내고 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어떻게 거의 성취감이랄까 이런 거 창의적인 노력을 갖다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액체질소 레이저용 탱크를 제작을 하는데 미국의 테일러 와튼이 그걸 갖다가 25kg짜리 압력 25kg짜리를 갖다가 개발했다고 그랬을 때 제가 30kg를 개발했습니다. 신생업체가 미국에 있는 다국적 대기업하고 같이 상대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탄소 경제보다는 수소 경제가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발전을 갖다가 가질 겁니다. 앞으로 그걸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액체 수소 가스 저장 산업까지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맞는 적성이라 그러면 때로는 꼼꼼하면서 때로는 결단력이 있는 그리고 이 한 분야에 파고 들어간다는 성향을 갖다가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 업종에 들어오면 상당히 적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학습 병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연마하고 체계화적으로 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학습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10년이 걸리는 일을 일학습 병인제를 갖다 실시한 친구들은 3년 안에 단기간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노력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만한 도움을 갖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